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카보넥트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아, 저희는 탄소 발효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러한 발효설을 가지고 어떤 농가 시설 그리고 도로 위의 결빙 방지를 방지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 상용화되고 있는 거는 도로의 스노우 매팅하고요. 지금 보신 이 탄소 발효 매트, 이게 시중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탄소 발효 매트인가요? 네네. 근데 이거는 네. 어떤 제품인가요? 아, 이게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국내에 처음인데, 네. 계단이라든가 논슬립 부분 자체가 겨울철에는 얼게 되면은 재기능을 못 하잖아요. 아. 저희는 여기에 발열체를 이용을 해서 겨울철에도 결빙을 방지함으로써 어떤 안전시설을 네.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빙을 방지함으로써 이 부분 자체가 해소되면서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낙상 방지를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설치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딱딱한 하드한 타입의 그러한 제품군이 있으면 저희는 플렉시한 타입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이 균일하지 않아도 안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발효 시스템을 채택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아실까요? 히팅 케이블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네. 보통 철사되는 니켈 크롬 선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전력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연료율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낮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높은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판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서나 보유 기술도 갖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게 조달청의 혁신 제품을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창업에 필요한 다른 그런 특허라든가 그리고 상표 등록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맞춰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계단에 설치할 수 있는 사례고요. 이거는 저희가 발효를 시키고 나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례입니다. 핸드커팅으로 그루빙을 해서 손 자체를 갖다가 보행자가 걸리지 않게끔. 겨울철에 결빙 방지 매트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네네.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 설치한 곳이 다수의 그런 기관들의 주 출입부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들이 거기서 어떤 오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다 보니까는 점점 찾는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품의 그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보다는 실제 사용됐을 때 좀 더 고객들한테 어떤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뭐 모티브는 그렇습니다. 어떤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최고의 기술을 여기다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안전시설 쪽에 관련된 부분에 앞서가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